지금 저희가 온 곳이 어디죠? 레솔레 파크 왔어요. 유럽풍 카라반과 글램핑을 이용할 수 있는 곳.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왕성호수가 보이는 왕성호수 캠핑장에 왔습니다. 어때 이렇게 캠핑 하니까? 너무 좋아요. 여기 커플 기념일 이런 특별한 날에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작은 자연 안에 있는 것 같아, 그치? 네, 맞아요. 여기 큰 가족도 올 수 있고 아이도 같이 올 수도 있고 커플도 너무 좋아요. 커피 고마워. 아니에요. 잘 마실게. 네.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? 응, 가자. 다음으로 온 곳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푸드마켓으로 향했어요. 푸드마켓에서는 맛있는 간식 거리가 가득했는데요. 맛이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엄청 크런치하고 그렇지. 안에 소시지가 좀 약간 특별한 소시지다. 수제 소시지인 것 같아. 그렇지. 아줌마에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.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3,000원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. 진짜? 배고플 때 간식으로 좋다 그치? 너무 맛있어.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. 태양을 의미하는 설. 그리고 철도 역사가 깃든 장소를 의미하는 레일.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레솔레파크. 그 곳을 지나 저희가 온 곳은 조류 생태과학관입니다. 왕성호수의 새와 생태를 주제로 한 테마과학관. 안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. 왜 물고기 때려? 재밌으니까 다 도망가. 여기 나올 거야. 오! 나 여기. 하. 오! 여기. 여기. 죄송합니다. 그냥 진짜 물고기 아니에요. 다 죽이고 있네? 응. 다 같이. 내꺼. 어? 안 익었어. 미안해. 한 마리 물고기네. 한 마리 물고기. 코리아의 고기. 아 진짜? 아 진짜 작아. 귀여워. 아까 나 물고기 다 부셔버려. 어? 그 거기 바닥에 잘했네. 가짜 물고기. 아. 진짜 힘들었어, 그치? 아, 너무 뛰어다니려고 힘들었다, 그치? 맞아요, 재밌었는데요. 이런 막 물고기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. 재밌었어, 그치? 맞아요, 거기 만지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아서 진짜 재밌었어요. 난 이런 박물관 제일 좋아해요. 난 특히 그 화면에 이렇게 터치하고 밟을 수 있는 그게 진짜 거기 진짜 재밌었어요. 나중에 볼 수 있어요, 미디어에서. 자, 그리고 우리 앞에 보면은 저기 망원경이 있어. 맞아. 여기가 또 전망대라서
아름다운 의왕의 전경을 볼 수가 있어. 맞아요. 거기 그 거기 호수 근처에 이런 바이크 이런 거 있는데요. 진짜 타고 싶어요. 우리 타러 갈 거야. 응, 가자. 예약돼 있어. 맞아요. 빨리 가자. 그러면 한번 전망 보러 가볼까? 응. 가자. 가자. 오리. 오리 있어. 귀여워. 오마이갓. 어디에요? 왕송호수를 둘러싼 레일바이크. 직접 페달을 밟으며 왕송호수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. 왕송호수의 아름다운 일몰도 놓치지 마세요. 우리 사랑하는 남친, 여기 와. 여기 와 빨리. 어? 잘했다. 우리 남친이 그냥 혼자 따라가고 있어. 또 찍을 거야 사진. 포즈 지어. 자, 저기 보고. 오마이갓! 엄청 빨라. 야, 우리 나가는 거 아니지? 저거. 아, 천천히 해야 돼. 레일 바이크까지 해서 의왕 베솔레 파크에 진짜 재밌었어요.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. 이게 그거 바이크 하면 진짜 예쁜 야경 볼 수 있어요. 오리 더 많아요. 오리 말고도 다리가 길었던. 오, 근데 이렇게 빨리 도망갔어요. 그래, 우리가 찍고 싶었는데 바로 도망가가지고. 맞아요. 못 찍었지. 괜찮아요. 예뻤어요.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도 또 다시 와보자. 당연하죠. 되게 예쁠 것 같아. 벚꽃도 핀다고 하니까. 다시 와야지. 진짜 예쁠 거예요 여기. 그럼 지금 밥 먹으러 갈까요? 아, 배고프다. 우리가 떡볶이 핫도그 먹고 해서 아무것도 맞아요. 안 먹어서 빨리 밥 먹으러 가겠다. 맞아요. 활동이 우리 하는 활동이 아주 재밌어서 우리 많이 안 먹었어요. 배고픈지도 몰랐어, 그렇지? 맞아요. 자,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갈까? 응. 고기? 고기? 고기 먹으러 가자. 어. 콜? 어. 가자.